안녕하십니까?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석열과 최재형에 대해서 여권의 집중적인 묻지마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권 신문, 여권 언론이라고 평가를 받는 한겨레 신문과 경향 신문이 나란히 한겨레는 윤석열에 대해서, 경향 신문은 최재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확인도 되지 않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또는 당직자들이 모두 나서서 며칠 전부터 윤석열과 최재형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쪽에서 국민의힘의 당직자들이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이 나서서 여당 후보들을 공격하는 부분은 좀 허술하다, 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아침 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10년도 훌쩍 넘은 지난 2011년에 삼부토건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윤석열이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 더 나아가서 여러 차례 골프나 향응 접대를 받으면서 삼부토건이 윤석열 검사 시절에 스폰서가 아니었느냐 소위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건 자료, 증거는 삼부토건 회장의 달력에 있는 일정표, 메모가 증거입니다. 윤석열 측에서는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자신은 골프를 거의 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골프를 가끔 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비용은 자신이 부담을 했다. 그 다음 그 근거가 되는 일정표만을 가지고 이렇게 스폰서가 아니었느냐라는 부풀리기식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10년이 훌쩍 넘은 지난 시절의 골프 접대 의혹, 스폰서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의도는 간단합니다. 한겨레 신문 쪽에서는 그 기사에도 나옵니다. 윤석열이 검사로서 스폰서가 있었지 않느냐. 그 스폰서가 삼부토건 회장이 아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스폰서 의혹, 스폰서 프레임을 윤석열에게 씌우고자 한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게 지금 악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같은 의혹 제기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양측 어디도, 누구도 10년 전에 있었던 이 골프 의혹에 대해서 이게 접대였느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은 골프를 친 적이 거의 없다. 만약 쳤다 하더라도 자신의 비용은 자신이 지불했다. 이걸 입증할 방법이 서로에게 거의 없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악성, 이제 가짜 뉴스가 될수 있다라는 것인데,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째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뉴스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 경향신문은 또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그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목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자녀에게, 딸 부부에게 임대를 주면서 시세보다 싸게 해서 불법 증여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법적 검토를 모두 끝냈다. 반 전세로 전세금을 받고 또한 달에 10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다. 자신이 알고 있었다 이미. 이게 편법 증여 의혹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자신이 감사원장 관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아파트를 비워두기도 그렇고 해서 딸 부부에게 와서 살도록 했는데, 이게 편법 증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일부 전세금을 받고, 이 반전세죠. 또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씩 월세를 받았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모두 끝낸 부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그 부분을 알면서도 최재형 원장 측에 이 편법 증여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을 의혹 기사를 쓴 셈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 흠집 내기를 하겠다. 최재형 전 원장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약간의 흠이 나도 큰 타격이 예상이 되니까 흠집 내기를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전 총장의 건설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또 경향 신문이 최재형 전 원장이 자신이 살던 그 아파트를 딸이 와서 살게 하면서 딸 부부에게 편법 증여한 것이 아니냐. 시세보다 싸게 전세금을 해주면서 편법 증여한 것이 아니냐. 사실 알고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읽히는 부분입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에 대해서는 지금 여권 전체에서 집중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광주를 방문해서 5.18 묘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여권에서는 뭐 더러운 손 치워라.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5.18 묘역에 가서 그 비석을 손으로 쓰다듬은 것을 두고 그 더러운 손을 치워라. 손을 댄 만큼 그 비석을 지금 닦아주겠다고 하면서 닦는 그런 또 대선 후보까지 생겼습니다.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뭐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더니 당장 검증이 가능한 이런 의혹 기사까지도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에 대해서 여권이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하는 것이죠. 먼저 배신을 한 쪽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정권의 배신,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그 국민에 대한 배신을 참다 참다 못해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대선 후보로 나선 것 아닙니까?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당 쪽에서는 자기 뭐 내부에 이재명과 이낙연끼리 또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야당의 유력한 후보인 윤석열 최재형을 공격하고 있는데 야당 이에 맞서는 야당 쪽에서 여당을 공격하는 그 칼날은 굉장히 무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나 이재명이 서로 물고 뜯는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 난타전 내용들이 야당에서도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그 최측근이었죠. 옵티머스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 최측근의 옵티머스 관련, 거기에 이낙연 후보가 어떤 형태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 부분은 분명히 검증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또 오늘은 방송인 김어준에 대해서 10년 전에 자신과 인터뷰한 녹취록을 밝혀라. 그 녹취록에 자신과 이재명의 관계 이런 얘기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야당이 여당에 대한 공격 조금 부실하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고맙습니다.